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손이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셀카를 찍기도 하고요. 멋진 장면을 담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움 속 추억 한 컷이 바로 인생 사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생 사진이 젊은이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 가보시죠. 한평생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이리 고운 사진 한 장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삶에 아름다운 추억이 될 한 컷, 인생 사진을 소개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조용한 골목길, 반가운 손님들이 들어섰습니다. 홀로 사시는 양경준 어르신께 사진을 전해드리러 온 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사진 찍었던 거 여기서 찍었잖아요. 이 어르신 모습. 이거 어린 모습. 여기서 놓고 찍었잖아요. 이거 천 깔고 꽃 들고. 여기. 아, 저 줄에. 네. 마늘 줄에다가 하얀 천 놓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어떤 일을 방문하신 건가요, 여기? 아, 저희가 그 어르신들 인생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 작가이신 카페 사장님하고 같이 지금 사진을 전달해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는 얼굴이 못 생겼다. 아유, 너무 이쁜데요. 잘생겨, 삼촌. 멋쟁이. 멋쟁이. 아버지의 인생 사진은 아들에게도 감동입니다. 너무 잘생겼다는 생각. 아버님 저 사진이 좀 잘 나와요. 예전부터가 젊었을 때도 사진이 너무 잘 나오고. 올해 나이 91. 독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아들이 오래전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이게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혹시 이제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면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쯤 사진인가요? 아버지 이거 언제쯤 사진일까? 이게 예? 한 30 전이 찍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32 전에 찍은 사진인데 나는 30대 이 정도 사진이 없어요. 아버님 사진 이렇게 그저 들고 다니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고, 아버님 많이 기억하려고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항상 들고 다니셔야죠, 이게. 아, 요게 또 있네. 아버지 군대 생활 때 찍은 것 같아, 이게. 예, 예, 군대 생활 때 사진 같아, 이게. 예, 6.25 참전했을 때 사진 같아, 이게. 예, 이게. 국가유공자. 곱게 차려입고 웃는 아버지의 사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선물처럼 고맙습니다. 너무 보기도 좋고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어르신들한테 희망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는 게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그 희망이라는 이거를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 그 모티브가 됐던 게 그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르신들 시니어 모델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 어르신들이 그냥 그 인생을 그냥 그 항원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늘 희망을 갖고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야말로 동화 한 편씩을 엮도록 해야겠다. 긴 인생길, 추억이자 희망이 되는 인생 사진의 다음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 저기서 찍은 거구나. 네, 그죠. 잘 나왔다. 네. 아, 예쁘시죠? 이쁘죠? 이쁘긴 이쁜데. 이쁘긴 이쁜데. 그다음 뒤에가 뭐야? 이쁘긴 이쁜데. 너무 잘 나왔어. 이쁘긴 이쁘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잠깐만 같은 사람 맞나 이거? 이야. 아, 그대로신데요. 아, 진짜 예쁘죠. 아유. 아니 찍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모델이 원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젊었을 때는 더 예뻤는데 이제 늙어버려갖고 이제 아니 예뻐요 그래도. 아 지금 또 이제 포즈도 이렇게 네. 우리 감독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을 줄 아시네 보니까. 한번 잡아버려. 네? 어떻게 이 당시 포즈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몰라 내가 어떻게 나무 잡고 내가 이렇게 나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네. 진짜 도움 갖다 준 것보다는 더 행복하고 나는. 진짜 말을 할 수 없어. 내 행복이. 아니 그 중에 뭐 어떤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세상에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분에. 요즘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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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제 우리 어머니 인생사진. 어, 진짜 맞아. 네. 시니어 화보집 컨셉으로 이거는 이제 집 마당이면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시니어 화보 모델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잘 나와가지고 모델하러 갑시다. 오. 예. 이거 보세요 한번. 예, 진짜. 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쉽냐? 내가 생각도 상상도 못하겠지. 야, 여기는 어디에 어디서 찍은 거예요? 여기도 앞마당에. 앞마당에. 빨랫줄에. 빨랫줄에. 아, 여기 마당이에요? 네, 네. 마당에서 찍은. 어, 스튜디오에서 찍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동이 쉽지 않아 앞마당, 골목 등 집 가까운 곳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가족 사진이나 환갑 기념 혹은 영정 사진이 전부였던 어르신들에게 당신만을 위한 멋진 인생 사진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인생 화보, 내 인생의 해와 달을 제목으로 한 어르신들의 인생 사진전도 마련됐습니다. 화사하게 웃는 21명의 어르신들. 사진 속 어르신들의 모습은 인생 황혼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데요. 이 인생 화보집이 나오기까지 두 분의 봉사와 노력도 큰 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금 어르신들 중에는 최장수가 100세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100세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하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서서 찍는다기보다는 앉아서 찍는다라든지 그리고 또 야외에서 찍다 보니까 한복만 입고 하시기에는 조금 추운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좋은 이런 사진을 담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추위에 좀 고생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아. 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지팡이라든지 이런 대체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 찍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의 기록을 많이 남기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른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셔서 항상 어르신들의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한복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는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내 인생의 해와 달 어르신들의 인생 사진 아직 당신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진 속 곱고 행복한 모습으로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